이번 시간에는 에펙스 효과 중에서 입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창에 있는 썸네일 파일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델 키를 누르고 지웠습니다. 다음에 미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입니다. 라이브러리에 갖고 왔습니다. 이 썸네일 파일을 이 트랙에 타임라인을 갖다 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1트랙에 있는 이 미디어의 효과, 에펙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효과 룸 에펙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자. 요즘에 입자 중에서 눈 내리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에펙스 타임라인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 이것을 수정해 효과를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변화를 시키고자 하면은 에펙스 트랙에 타임라인 클립을 선택해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효과 편지 메뉴를 누르라 대고 아니면은 여기 더 많은 기능을 버튼을 누르셔서 효과 편집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여기는 수정을 누르라 버튼을 누르셔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정을 누르러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에 뜨지요. 이 화면은 제일 왼쪽에 이거는 표시가 뭐냐면은 제일 앞에 이는 시간 표시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분 표시입니다. 세 번째 일공선한 거는 10초, 길이가 10초라 이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영역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1에서 29까지, 0에서 29까지 나타나죠. 이 숫자를 변경해가지고 10초를 5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 밑에서 이 마우스를 드래그 해서, 이 드래그 하가 길이 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틀을 줄하겠다. 초에서 10초를 5초로 돌아가겠다. 0, 5 하고 엔터 치면, 요 밑에, 효과, 클립이 5초로 줄어들었지요. 요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자, 오른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바람은, 봅시다.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여. 내리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발이 똑바로 밑으로 내리게 할 것이냐,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리게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리게 할 것이냐, 이거는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어디로 내리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는 한 145 갖다 놔봅시다. 최소 크기는 이 눈 크기입니다. 이러면 제일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그렇지요.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3D 장면에는 입체 장면이죠. 2D, 3D 장면 깊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열어 해놨고, 그죠? 최대 크기는 이 눈이 요 최소 크기는 제일 작은 크기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말이고 최대 크기는 제일 큰 게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제일 큰 게 오른쪽으로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최소 크기는 제일 작은 눈이 내리는 눈 크기가 제일 작은 것의 크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이냐 최대 크기는 제일 큰 것은 어떻게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이냐 이 말이고 요 밀도는 오른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눈 내리는 개수가 적지요. 오른쪽으로 가면 많아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키 밑에 초기화가 있습니다. 초기화. 초기화 클릭해 보면 당초 설정된 값입니다. 이게요. 자요 밑에 또 키프레임. 키프레임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요. 어떤 변화를 주느냐? 눈이 내리는 것은 바람의 방향과 눈의 크기, 제일 작은 눈의 크기와 제일 큰 눈의 크기가 하고 밀도,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를 3D 장면, 이것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선택합니다. 키프레임을 눌러 봅시다. 키프레임을 눌러 가지고 이 타임라인 빡대를 제 앞에 갖다 놔 봅시다. 일어나 놓고 제일 앞에서 다음에 제일 앞에 갖다는 이 전체가 지금 바람하고 최소 최대 크기 밀도 3D 장면 깊이 이 모든 것은 전체가 적용된 것이거든요. 요쯤 내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좀 바뀌죠. 자, 막대를 갖다 놓고 바람에서 이제 요 왼쪽에 요 슬라이드 이것을 바람 최소 크기 최대 크기 밀도 이것을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보시다. 자, 바람을 반대방향 일해 봅시다. 바로 크기도 한번 변경을 줘 봅시다. 최소 크기가 좀 크게 하겠다. 최대 크기는 또더 크게 하겠다. 밀도는 많이 내리게 하겠다. 3D 장면은 더 높이겠다. 그럼 제대로 막대가 이런 키프레임이 생겼지요, 막대에. 다음에 이 타임라인 막대를 오른쪽으로 갖고 옵니다. 오른쪽으로 갖고 와서 그 상태에 이어서는 이제 변화를 주겠다. 변화를 주려면은 막대를 갖다 놨고 변화들은 위치에 갖다 놨고 바람도 좌우로 슬라이드를 옮기면서 변화를 주고 최소 크기도 변화를 주고 최대 크기도 변화를 주고 밀도도 변화를 주면서 3D도 변화를 줘 봅시다. 자동으로 생기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또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주고 변화를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상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눈이 슬슬 내립니다. 내리죠. 그 다음에 방향도 바뀌고 눈 크기도 바뀌십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위에 꼬프를 닫기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FX 눈 효과는 이 FX 클립을 지우겠습니다. 대체로 지워지죠. 다음에는 물방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방울을 드래그 해서 FX 트랙에 타임라인을 갖다 왔습니다. 자, 이것도 내나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 효과 편집을 하다 되고 더 많은 기능에서 버튼을 누르셔서 효과 편집을 해도 되고, 여기 수정을 눌러도 똑같습니다. 수정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장면은 물방울 최소 크기 슬라이드 오른쪽 왼쪽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크기가 적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물방울 최대 크기도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오른쪽 커지고, 밀도도 왼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물방울 수가 적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방울 수가 많아지고 3D 장면도 짙으나 옅으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냐 약하게 나타나는 그 말입니다. 초기화에는 당초 설정 값으로 되죠. 자, 여기서 키프레임을 알아보십시오. 키프레임을 설정해 보십시오. 키프레임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물방울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키프레임은 이런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자, 막대를요, 처음입니다. 당초에 갖다 놨습니다. 막대 초기 화면에 제일 앞에 뭐가 있죠? 맨. 여기서 키프레임을 줍니다. 키프레임 주면 어떻게 생기지요? 키프레임 주면 생깁니다. 여기서도 키프레임. 키프레임 추가, 이거를 여기 생깁니다. 막대를 요즘 갖다 놨고, 이제 지금,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면은 당초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을 한번 줘봅시다. 다 한번 줘봅시다. 다 주고. 다음 여기서 이 화면에서는 변화가 없이 똑같은데 다음에 여기서 변화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갖다 놓고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막대 있는 막대에서는 키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럼 변화를 주는 막대가 키프레임이 스스로 생기죠. 물방울 최소 크기 좀 크게 하고 물방울 최대 크기도 더 크게 하고 밀도도 더 많게 하고 오른쪽으로 많게 하고 왼쪽으로 하면 적게 되는 거죠. 3D도 좀 강하게 하고 요래 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키프레임이 생성되십니다. 이렇게 변해. 자, 이 원년에 처음 시작부터 요 구간까지는 똑같이 되다가 요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에 이르기면서 요 구간부터는 변화를 중입니다. 이거를 미리 보기 상에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물방울이 올라갑니다. 설정된 값대로 있다가 다음에는 달라지죠. 물방울 크게 됩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